안녕하세요. 꽃을 담는 사람들 꽃담 다육 스토리입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서 목소리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따뜻한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은 또 아직도 뭐 완벽하게 낫진 않았지만은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또 오늘 또 예쁜 애들 또 데리고 온 애들 또 소개하겠습니다. 1번 소개할게요. 1번은 이렇게 또 유약칠이 안돼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사각형 화분입니다. 이렇게 4개를 묶어봤어요. 4개 묶어서 개당 9,000원씩이고요. 4개 묶어서 36,000원에 나가겠습니다. 36,000원 나갈게요. 입구 사이즈는 8.5가 나와요. 8.5가 나오고요. 높이는 9cm 나오는, 높이는 10cm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베란다에서 나란히 붙여 쓰시기에 좋은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봅니다. 가격도 괜찮고요. 유약칠이 안돼 있어요. 몸판에요. 그다음에 또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3개를 또 묶었어요. 3개 묶어서 27,000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제가 재볼게요. 한번 봐주세요. 한 8.5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이죠? 네, 그런 화분이고 높이는 한 10cm 정도, 10.5, 11 거의 다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3개 묶어서 27,000원에 갈 거고요. 또 3번은 또 이런 화분이 좀 특이하죠. 얘는 화분 속에 화분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화분이에요. 1, 2, 3번 수량이 별로 없습니다. 요거 14,000원씩이고요. 2개 묶어서 28,000원에 가겠습니다. 나란히 붙여놓기 쓰시기 예쁠 것 같아요. 몸판에 유약칠이 안돼 있어서 무엇보다 저는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4번 가겠습니다. 네, 4번은 3개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3만 원에 가겠습니다. 3개 묶어서 3만 원에 갈게요. 제가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런 사이즈예요. 10.5 정도 나오죠? 10.5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한11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네, 여기 3개 묶어 3만 원에 갈 거고요. 노란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장미가 제일 사이즈가 제일 큽니다. 얘가. 빨간 장미만 이렇게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빨간 장미요. 개당 만 원씩 계산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는 또 5번 가겠습니다. 5번 산토방 화분. 가장 인기 좋은 산토방 화분입니다. 이것도 화로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안정감이 있어서 물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화분은요. 요거 3개에서 요거, 개당 이거는 18,000원씩이에요, 산토방은. 54,000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제가 재드릴게요. 입구가 한 9cm 보시면 되세요. 요거는 입구 한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9cm 보시고 높이는 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죠? 이렇게 세개 나란히 놓으면은 아주 예쁜, 그리고 큐빅에 이렇게 다 박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해요. 화분이 달걀을 심어 놓으면 굉장히 애들이 얼굴이 산답니다. 이 화분이. 그래서 인기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6번 가겠습니다. 6번은 산토방 홍분이에요. 홍분이고 이렇게 제가 5개를 묶었어요. 5개를 묶어서 5개 묶으면 사실 이게 하나에 12,000원씩이에요. 이런 애들이요. 근데 얘는 10,000원짜리고요. 이렇게 묶어서 양이 없어요. 양이 없어서 제가 이거는 다 계산하면 56,000원입니다. 근데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게 장만하세요. 보세요. 큐빅분이기 때문에 너무 예쁩니다. 얘는 또 화로 스타일로 돼 있고 또 이런 단지 스타일로 돼 있고요. 네, 이런 분입니다. 6번이요. 6번은 묶어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DC에서요. 그다음에 또 7번 갈게요. 네, 7번 가겠습니다. 7번은 홍분이에요. 이렇게 백작 홍분이 나왔습니다. 아주 예쁘죠, 7번이요? 7번은 이렇게 또 6개를 묶어서 제가 이거 2만 원에 가겠습니다. 홍분 좋아하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아주. 이런 애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있고요. 네. 이렇게 6개 묶어서 요건 2만 원에 가겠습니다. 그럼 8번이요. 8번은 요거 신발분이에요. 신발분이고, 사이즈, 입구 사이즈 한번 제가 재보겠습니다. 입구가 얼마나 나올까요? 한 8cm? 8.5? 8.5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구멍이 없어요. 물구멍이 없어서 여기다가 그냥 스프레이로 뿌려가지고 이렇게 분무해서 키울 수 있는 애들 심어주시면 예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장식으로도 이렇게 많이 쓰세요. 빨간 신발 한 컬레 2만 원씩 가겠습니다. 빨간 신발, 노란 신발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컬레 2만 원 가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9번 갈게요.
9번은 가장 경제적인 화분인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사이즈가 큼직해요. 얘는 14.5가 나오고요. 14.5가 나옵니다. 14.5가 나오고 여기 16이 나오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런 화분이고, 얘네들은 9번은 제가 묶어가 세 개를 묶어서 62,000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22,000원에 사는 거고요. 2만 원, 2만 원에 사는 겁니다. 여기가 유약칠이 안돼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도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뒤까지 돌아가면서 아주 화분이 튼실합니다. 아주 달기 심어놓으면 예쁠 것 같죠? 예쁜 화분입니다. 이세개 묶어서 62,000원에 갈 거고요. 이것도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10번이요. 10번 가겠습니다. 10번도 유약칠, 오늘은 유약칠이 안돼 있는 애들이 많네요. 10번도 때가 안탈 정도의 살짝 칠이 돼 있는 화분이고요. 개당 요거 14,000원씩 두 개에서 28,000원 가겠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단지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예뻐요. 그림이. 입구 한번 제가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12 정도 나오네요. 12 나오고요. 얘는 또, 얘는 12.5 정도? 12? 예. 네. 12 정도 나오는죠? 그런 애죠? 얘는 좀 키가 좀 크고 얘는 좀 볼록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화분마다 이게 수제분이기 때문에 만드는 분에 따라서 형태가 똑같지는 않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합니다. 개당 14,000원씩 나가겠습니다. 10번이요. 그 다음에는 11번 가겠습니다. 11번도 황토예요. 황토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파서 놓은 그림이고요. 화분이고요. 요거는 세 개를 묶었습니다. 세 개를 묶어서 요거는 8만 원에 가겠습니다. 큰, 할인을 조금 한 거예요. 요 애들은 사이즈가 좀큰 애들 28,000원씩이고요. 요거는 25,000원에 사는 겁니다. 세 개에서 8만 원으로 가겠습니다. 큰 애는 입구 한번 볼게요. 큰애 입구 한번 재볼게요. 네, 11 나와요. 11 나오고, 높이는 한14 정도 나오는, 13.5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유약칠이 안돼 있으면서도 화분이 아주 멋진 화분입니다. 이렇게요.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공이 많이 간 화분입니다. 28,000원에 사는 거고요. 얘는 25,000원에 사는 거예요. 조금 세일을 해서 11번은 8만 원에 가겠습니다. 또 12번이요. 자궁공방 화분이고요. 요거는 또 보시면은 12번 보시면은 이렇게 물구멍이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물구멍도 시원하고 또 화분이 가볍습니다. 토분이고 유약칠이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물마름이 아주 좋은 그런 화분이고 제가 이거 무료 택배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하나에 24,000원씩이에요. 근데 38,000원 무료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걸 하나 섞었습니다. 요거 7,000원 계산해서 놓고요. 이렇게 해서 55,000원에 가겠습니다. 12번, 13번 그림 놔주세요. 13번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3개에서 55,000원 가겠습니다. 무료 택배하기 위해서 묶어봤어요. 여기다 창시금은 아주 좋답니다. 그다음에 14번이요. 14번도 유약칠이 안돼 있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요런 애들 세 개에서요. 세개 묶었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사이즈 얼마나 나올까요? 한 10.5? 10.5가 11이 조금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사이즈고요. 이렇게 높이도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거기다가 요것도 요런 분, 손잡이 있는 요런 행인 화분, 요런 바구니 화분을 섞었습니다. 14번 그렇게 섞어가지고, 57,000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세개 섞어서 57,000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15번이요. 15번은 콩분 이렇게 콩분은 아니에요. 작은 분입니다. 작은 분 4개하고 바구니분 하나하고 섞어가지고 32,000원에 갈게요. 6,000원씩 계산한 거고요. 이거는 9,000원씩 계산한 거고요. 32,000원 가겠습니다. 15번이요. 그림은 요거는 랜덤으로 나가니까요. 요거 다 소지 똑같은 그림은 하나씩 뿐이 없어요. 그림은 뭐다 예쁘니까는 그림은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15번은요. 네, 이번에는 수화분 가겠습니다. 16번이요. 수화분을 이번에는 제가 고르시기 좋게 두 개씩 제가 묶어봤어요. 두 개씩 묶었습니다. 두 개씩 묶어서 4만 원씩 가겠습니다. 개당 2만 원씩이죠. 두 개씩 16번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이요. 아, 세트에 4만원입니다. 17번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는 18번 가겠습니다. 18번 세트요. 네, 18번 세트입니다. 그림 잘 봐주세요.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19번 세트 가겠습니다. 19번 세트입니다. 이렇게 이쁘죠? 19번 세트고요. 그 다음에는 20번 세트 가겠습니다. 여기 20번 세트요. 노란 리본에다가 또 빨간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애들입니다. 20번 세트입니다. 20번 세트고 또 21번 세트예요. 21번은 또 이런 애들입니다. 2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22번이요. 22번은 소라하고 이런 바구니입니다. 소라하고 노랑이 똑같은 무늬가 있는 그런 바구니예요. 이렇게요. 네, 요건 22번입니다. 또 23번은 또 보라 색깔하고 이렇게 보라꽃하고 요런 애들입니다. 23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24번 가겠습니다. 24번은 아이보리하고 리본하고 또 빨간 장미하고 이렇게 묶었어요. 그 다음에 또 25번은 또 요렇게 묶었습니다. 25번이고요. 네. 예쁜 애들 너무 많죠? 저도 수화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수화분이 굉장히 베란다에 쓰시는 분이나 아니면 침장에 쓰시는 분들이나 노지에 쓰시는 분 다 좋아하세요. 이 수화분은 비를 맞아도 그대로고, 그래서 다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26분 뚝단지 화분은 요거는 개당 사각이에요. 사각 스타일이고, 요거는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요렇게 보시면은 한 10일 정도 보시면 되세요. 근데 내경은 그게 크지 않습니다. 내경은 한 9cm 보시면 되시고요. 높이는 한 12 정도 보는 그런 화분입니다. 11.5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고요. 개당 요거는 35,000원씩 나가겠습니다. 요런 색깔 꽃, 요런 꽃 세 가지가 있으니까요. 요거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색깔 가져가세요. 개당 35,000원, 개당 35,000원씩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29번 갈게요. 29번은 둥그런 단지 스타일이에요. 요것도 33,000원 가겠습니다. 얘네들은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예뻐요. 다리도 튼실하고 아주 잘 만드는 화분입니다. 여기 또 보면은 뚱딴지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 뚱딴지 화분입니다. 31번, 요거 30번이고, 30번 보라꽃이고요. 30번은 또 이렇게 콤비로 됐네요. 또 29번도 이렇게 콤비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9번이고요. 화분이 아주 예쁘죠. 견고하고 아주 예쁩니다. 고급스럽죠? 네. 그 다음에는 또 32번이요. 32번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32번도 33,000원 가겠습니다. 33번이요. 33번도 이렇게 입구가 또 후릴 스타일로 후릴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주 예뻐요. 예쁘면 화분이 참 예쁩니다. 요거 34번이요. 아주 고급스럽죠?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위까지 이렇게 마감을 잘했어요. 네, 34번이요. 33,000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35번이요. 35번은 키가 약간 작은 애라고 보시면 되세요. 얘네들은 사이즈가 한 9cm 정도, 외경 보니까는 외경이 한 9cm 정도 나오는 애입니다. 이런 애들이요. 네, 25,000원씩 가겠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두 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5만원에 세트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37번이요. 37번은 롱분입니다. 여기 롱분이 아주 예쁘죠? 이렇게 입구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도 이쁘게 나왔고요. 화분이 참 완성도가 좋아요. 이 화분이 또 보석이 이렇게 다 바뀌어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요거는 35,000원씩 가겠습니다. 37번, 38번 요거 35,000원씩 가겠습니다. 개당이요. 따로따로 판매할게요. 그 다음에는 또 39번 가겠습니다. 아주 예쁘죠? 굽다리도 시원하고 물구멍도 좋고 그래서 다 좋아하시는 화분이고 사이즈가 입구가 13이 나오고요. 높이가 11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거 13 나옵니다. 13 나오고요. 높이는 10.5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이고 입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39번, 40번, 41번이요. 또 42번이요. 42번은 좀 커 보이죠? 42번 입구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또 43번이요. 43번이요. 개당 24,000원짜리입니다. 요거 24,000원씩 나가겠습니다. 44번이요. 여기다가 창심을 넣으면 굉장히 좋아요. 창품으로 쓰기 아주 좋답니다. 중품까지는 거뜬하게 소화낼 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물마름이 좋은 먼지번 영상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만해공방문이 다시 재입고됐습니다. 많이 찾으셔가지고 이거 못하신 분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만해공방문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은 쓰기 가장 좋은 분이죠. 유약질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요거 10 15.5 나옵니다. 작은 애는 요거 10이 나오고요. 요거 제일 작은 애는 10 나옵니다. 요런 화분이고요. 요렇게 세개 세트 해서 10만 원 나가겠습니다. 세개 세트에서 10만 원 나가겠습니다. 45번이었고요. 또 46번이요. 46번도 사이즈는 같습니다. 얘도 사이즈는 20 10 16 나오네요. 얘도 16 나오고요. 16 나오고 요거 한 12 11.5 정도 나옵니다. 요거는 한 8.5 정도 나오고요. 큰 애는 높이가 한이 정도 나오는 애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화분이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예쁘죠? 물마름이 좋아요. 유약질이 전혀 안돼 있는 화분이라서 여름에 쓰시기에는 아주 좋은 화분입니다. 요거 3개 세트에서 10만 원 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47번이요. 47번 가겠습니다. 47번이 그 농분 하나하고 작은 농분 하나하고 큰 농분 하나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세트에 4만 원입니다. 입구가 9cm 나오고요. 높이는 한 12.5, 12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은 애는 높이가 9cm 나오고 입구가 한 7cm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에서 4만 원 가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입구가 한 10cm 나옵니다. 10 나오고요. 높이는 한12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작은 분은 이런 사이즈고요. 보시면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유약질이 전혀 안돼 있기 때문에 물마름이 좋고 화분이 이제 가볍습니다. 이것도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요. 네, 밑에만 살짝 때안탈 정도로 살짝만 칠을 해서 물마름이 비교적 좋고 이제 가벼워요. 49번이었고요. 요거 50번입니다. 50번도 요거 세트. 얘는 키가 좀, 얘가 큰 대신 얘가 키가 작죠? 이렇게 해서 4만 원 가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51번 갈게요. 51번은 이렇게 소쿠리분이에요. 여기 조그만 소쿠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소쿠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나지막하게. 이거는 세트에 36,000원 나가고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10.5 정도 나와요. 10.5 정도 나오고 높이는 한 8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은 애는 한 6.5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런 애들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서 두 개에서 36,000원 가겠습니다. 51번이요. 52번이요. 또 53번이요. 54번이요. 네, 36,000원짜리였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55번 신발분 가겠습니다. 신발분은 이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나왔어요. 신발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리 굽다리도 있고요. 요거는 한 세트에서 2만 원 가겠습니다. 또 56번이요. 56번 신발은 요것도 다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구멍 시원하고요. 이렇게 물구멍 아주 크고 큼직하고 좋습니다. 얘는 한 쌍에 14,000원씩 나가겠습니다. 핑크 신발, 노란 신발. 14,000원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예쁜 애들 소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소개한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맨날 시간이 쫓기니까는 여유 있게 설명을 못하는 점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란에 적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 좀 많이 해주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